디스크 걸리긴 해. 헬멧 탈 때 이렇게 올려봐. 그리고 이렇게 누른 느낌이야, 이렇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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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야, 미래야, 야, 미래야.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유튜브 맞아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들어갔네요. 왜 이렇게 나오면서 인사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신문미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계 종목의 루지라는 종목을 경험해 볼 건데요. 우리 양옆에 루지 국가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선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루지 국가대표 2인승 조정명입니다. 루지 국가대표 2인승 박진영입니다. 아니, 미래 이렇게 피지컬 백에서 보고 여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 제일 강한 여자 중에 한 명.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잖아. 난 너가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의외였어. 우리 대기실도 같이 썼었잖아. 근데 대기실에서 그 미래의 모습은 약간 은둔형 외톨이. 진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미래 혼자 처음 구석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날 말 걸지 마라.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여기까지 왔네. 평창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어때 미래야?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지, 동계 종목으로는 딱인 날이잖아. 동계 모든 거 다 보여줘. 날 춥고 눈 오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태까지. 아니요? 뭐 이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루지 썰매고 오늘 미래가 루지 체험을 할 때 사용할 썰매인데 이게 굉장히 낡았어요.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그치, 이거 내가 많이 흔적이 아파. 많아.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는 것 같은데 미래가 오늘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실제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평창올림픽 때 탔던 거를 지금 여름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 거야. 아, 그럼 이제 훈련을 해야지. 네. 자신 있잖아 미래야. 잘할 수 있잖아. 아, 이 정도야 뭐. 세계 챔피언인데? 두목왕 미래인데? 잘할 것 같아 미래 근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제 페달을 할 건데 우리는 여기서 페달 훈련을 하는데 페달이라는 게 루지가 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원래 스타트 여기 이제 바가 있어. 고정된 바가 있어서 이걸 당기고 이제 손을 이렇게 치는 거야. 이게 동작을 페달링이라 그래. 여름에 실제로 얼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상태로 페달을 되게 많이 해. 그리고 이제 너가 이제 그걸 해볼 거야. 이거는 원래 루지랑 다르게 바퀴가 달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자주 해요? 맨날 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두 번? 어. 최소 두 번? 최소 두 번? 근데 맨날 하면은 손가락이랑 여기에 너무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맨날을 못해. 이따가 해보고 나면은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알 거야. 근데 손가락이 진짜 떨어져. 사실 손가락 끝이 이렇게 잘 쓰진 않잖아 우리가. 그쵸. 근데 이거 쓸 거야? 이게 보면은 다 잡혀있잖아. 그럼 상체는 숙이고 상체는 움직이면 안 돼. 얘만 찍어서 그냥 이들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고개는 앞을 봐야 돼. 고개는 앞을 보고 팔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만 여기만 움직이는 거지. 아, 노젓는 거랑 약간 그냥 그런 느낌. 도전. 근데 처음에 되게 힘들 거야. 여기 복근 고정하는 것도 힘들 거고. 근데 너는 프로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발 대고 잡아놓고. 그렇지. 오, 좋은데? 잘하는데? 그렇지. 안 힘들어? 살만해? 근데 안 힘들어 보이긴 한다. 아, 나 질 것 같은데? 바로 펴? 솔직히 좀 놀랐어. 아, 진짜요? 어. 얼마나 가요? 너가 하고 싶은 만큼 가. 더 가, 더 가. 그 10m도 안 된다, 미래. 그 정도면 10m 될 거예요. 딱딱 저 카메라에 걸려야 되니까. 어, 딱 그 정도? 오, 야, 근데 이거 힘들겠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긴장했다. 준비, 시작! 오, 야, 야, 미래 빠른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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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빠른다! 야, 미래! 아, 내 질감 진짜 진심으로 했어. 아, 너무 떨린데요? 질감 진짜 질감 많이 심했어. 아니, 야, 내 질 안 되잖아. 나 굳이 10년 차인데 지금. 아, 근데 손가락이 진짜 떨린다. 진짜 잘한다. 하나, 둘,
잡고 펴야 돼. 네. 아.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엄청 예민해. 거기 가면은 무조건 미끄러지는데 이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아. 일단 누워보는 것만 해보고. 자, 1번 잡는다. 자, 그렇지. 그리고 당긴다. 앞으로 간다. 앞으로 당긴다. 그렇지. 오. 그렇지. 팔은 이렇게, 팔 이렇게. 앞쪽으로 더 가지고. 그렇지. 그게 딱 자세. 앞에 보여? 안 보일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나 어깨가 뜨면 안 돼. 그렇지. 어깨가 뜨면은 뒤에가 떠가지고. 또 돌아. 엄청 놀아. 어. 그래서 근데. 목 디스크 걸리겠네. 헬멧 탈 때 이렇게 올려봐. 이렇게 누른 느낌이야, 이렇게. 버텨야 돼, 이걸. 꼭 썰어서 잘 버티네. 어, 어쨌든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너한테 좀 커서 그러는데 어깨가 붙어 있어야 되고. 앞에만 보려고 그래. 얘가 붙어 있어야 돼. 어. 치고. 둘. 좋아. 둘. 잡고. 손잡이 잡고. 그렇지. 팔 펴고. 그렇지. 굿, 굿. 아,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아이스 실내 스타트 훈련장이고, 아까 그 우레탄에서 얼음 바퀴에 달아서 훈련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그 훈련한 걸 토대로 이제 실제 트랙에서 스타트만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스타트 훈련장이에요. 어... 여기서 이제 모든 이 썰매는 전부 시합 때 사용하는 썰매들로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여름... 이 썰매를 시합 때도 타나요? 이게 진짜 썰매. 네, 이게 진짜 썰매. 와. 이건 이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다 탔던 썰매. 와. 아까 그거는 평창올림픽. 이건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타고 나갔던 썰매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약간 페달했으니까 이제 미래가 여기서 또 이제 겨울 썰매를 갖고 또 스타트를 해보고, 그리고 싱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더블에서 진용이 밑에서 한번 더블을 체험해보는 루지 체험을 또 해봐야지. 요즘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치, 처음에 무서운.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만 가는 걸로. 누워서 안 움직이면 돼. 일단 여기 앉아. 여기는 이제 2인승 진용이 파일럿이 앉는 자리고, 여기가 아~ 이제 맥맨 밑에 앉는 사람이 앉는 자리고. 팔 쳐야 이렇게 펴야 돼. 이렇게 다 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러고 펴야 돼. 있어요. 더 앞으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발이 이렇게 다 있어야 돼, 항상. 그러면 진용이가 이제 발을 여기다 올릴 거야. 그 누워, 그대로 누워. 어. 그냥 이러고 있으면 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그러고 있으면 돼. 그리고 이제 진용이가 여기 앉아서 이제 누울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내려갈 건데 가만히 있어. 모든 건 진유가 알아서 할 거야. 알았지? 자, 해보자. 누워 있어, 미래. 어, 그대로 있으면 돼. 그대로 있어. 미래야. 네. 살려주세요. 간다. 우와. 간다. 겁먹은 거 아니지, 미래야? 미래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미래야, 간다. 미라, 괜찮아? 엄두 빨라요.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네, 진짜 이거는. 근데 진짜 조심해. 이렇게 배우러 첫날에 왔다가 이렇게 강습회 도중에 손 부러져서 간 애들이 한 두세 명 돼. 그러니까 손 조심해, 차라리.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딪힐 것 같으면 손 빼. 어. 이렇게 가슴 위로 올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루지 체험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일자로 가는 거를 제일 신경을 써야 돼. 어쨌든 실제로 시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박으면 끝나니까 일자로 가는 걸 제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은 코어가 항상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앞에 힘. 어. 보면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밀잖아. 그럼 돌아. 오. 살짝만 해도 돌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갑니다. 치고 누워. 그거 해야 되고? 어. 아니 근데 처음에 하긴 힘들어. 내려가는 것만 해보고. 네. 누워. 설명 잡고 있어, 잡고 내가. 거기 지금 아마 우리가 탔어가지고 어. 홈이 파져 있을 거야. 거기에 맞춰 있으면 그렇게 미끄럽진 않아 지금. 그냥 잡고 발펴 누워. 어차피 지금 끝까지 못 올라올 거거든. 갈걸? 누워 있으면 가? 안 갈 것 같은데? 그런가? 밀어볼까? 어차피 중간에 있을게. 세게 밀어주면 그냥. 세게 밀으라고? 그래야 재밌어하지. 어떤 자세로 갈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자세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네. 간다. 어. 밀어 간다. 세게 민다.
신기를 가면 안 됐다니까. 평창으로 왔어야지. 아, 미래가 좀만 어렸어도. 어때? 조정하니까 조정 돼?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느껴졌어? 네. 조정 되니까 재밌지? 아. 자, 브레이크 하면 이게 누워 있다가 누워 있다가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브릿지 같으면 벽을 쳐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을 밖으로 빼서 벽을 짚는다. 그 순간 절대 안 돼. 큰일 나. 차라리 손을 이렇게 들어. 차라리 가슴에 올리던가. 괜찮아. 차라리 몸을 부딪히는 게 나아. 차라리 여기 박는 게 낫지. 여기는 진짜 부러지거나 그러니까. 부딪힐 것 같다? 근데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부딪힐 것 같은데 너가 조정해서 갔잖아. 응. 할 수 있어. 당기고 눕는 거야. 네. 너 거기까지만 해도 너 다 했어. 그래. 당기고 눕고. 장족의 발전이야. 당기고 잡고 눕고. 그렇지. 장족의 발전이야. 브레이크 하면 어떡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떨려, 미래야. 못 가겠어. 하고. 쉬어, 쉬어, 쉬어. 눕고. 급하게 하지 말고 마음 천천히. 그렇지. 뭐야? 그렇지. 좋아. 좋아. 왼발. 그렇지. 브레이크. 안 돼. 지금 잡아. 브레이크. 미래야. 네. 좋은데? 오케이. 근데 막 준비할 땐 엄청 세게 당겨 나갈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살살. 엄청 세게 당겨 나갈 것처럼 하더니. 그러니까. 그렇지. 뭐야?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어때? 어때? 역시. 어땠어? 어땠어? 괜찮았어? 카메라 보고 어땠어? 달려주세요. 너 되게 세게 당겼지? 아니 완전 살살. 그럼 세게 당기자 이번에. 달려주세요. 원래 저기 박으면 안 되는 거야. 박으면 이거 부서지잖아. 이거 부서져 원래. 지금 이거 부서지면은 비싸. 미리 시합 몇 번 뛰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루지 종목을 체험해봤는데요. 저를 이 영광스러운 곳에 초대해주신 대한민국을 빛내는 국가대표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피지컬 100에서 좋은 관계로 친해졌는데, 미래가 피지컬 100에서 저희밖에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친해진 사람들이라서. 심지어 저희도 학군데 온다고 하니까 미래니까. 그리고 오늘 루지 체험해보셨는데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 진짜 영광이에요 진짜로. 근데 생각보다 진짜 잘해. 진짜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게 처음 태웠을 때 이렇게 처음에 내려보내가지고 조정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 진짜 너가 이렇게 해서 딱 잡아서 가는 거 보고 감각이 있더라고. 이러니까 세계 챔피언 하는 거고. 그래. 근데 이렇게 미래가 텐션이 좋은 거는 처음 봤어. 네. 이게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